영록은 문화관광협의회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G20 정상회의를 대비한 2010 통장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친절행정 구현을 위한 2010 공익근무요원 소양교육이 실시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로 주간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종로구 문화관광협의회 이사회가 11월 4일 기획상황실에서 개최됐습니다. 협의회 회장과 구청장을 비롯한 총 21명이 참석한 이번 이사회에서는 사무국장 선임과 승인의 건에 관한 보고회가 있었습니다. 또한 하반기 사업과 2011년 사업계획 보고, 2010년 하반기 회계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한편 참석 이사와 구 간부 등 관계자 24명은 이사회가 끝난 후 조촐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종로구는 11월 5일 G20 정상회의 대비 2010 통장 교육을 종로구청 대강당에서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에서는 258명의 통장들을 대상으로 G20 정상회의를 맞아 진행해야 할 유의사항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특히 유사시를 대비한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분뇨 처리장 반입 중지와 음식물 쓰레기 반입 중지, 대중교통 이용 등에 앞장서주기를 당부했습니다. 또한 인구주택 총조사와 도로명 주소 고지 등에 대해서도 추가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종로구는 친절행정구현을 위한 2010 공익근무요원 소양교육을 11월 5일 종로구청 대강당에서 실시했습니다. 근무시간과 연가에 관한 복무관리 규정을 우선적으로 설명한 이번 교육에서는 전반적인 보수지급, 재반교육, 복무규정 위반 행위 처리 기준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종로구는 구청의 친절행정을 위해서는 공익근무요원들의 소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종로의 이미지를 위해 지금처럼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다음은 종로구 소식입니다. 아시아 각국의 다양한 문화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공존 다문화영화제 2012 11월 11일부터 17일까지 해화동 CGV 대학로에서 개최됩니다. 아시아 속의 한국, 한국 속의 아시아를 주제로 각국 간의 소통과 이해장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된 이번 영화제에는 음식 영화 기획전과 특별 초대작 등 다양한 섹션들이 상영됩니다. 또한 외국인 관람객들의 편의를 위해 주요 한국 영화는 영어 자막과 함께 상영될 예정입니다. 종로구는 네티즌의 참여와 소통을 통해 열린 행정 구현을 하고자 종로구 대표 트위터를 개설했습니다. 종로구는 이 사이트를 통해 구정 소식과 각종 프로그램, 관내에서 개최하는 다양한 행사와 이벤트 정보 등을 구민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에 관심이 있으신 구민 여러분들의 많은 애용 바랍니다. 서울시와 종로구는 G20 정상회의를 맞아 11월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승용차 없는 날을 실시합니다. 교통량을 줄여 도로 혼잡을 예방하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전 세계인에게 알리고자 시행되는 만큼 구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있으시길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바람도 불어서 체감 온도는 더 떨어져 있는데요. 감기 걸리시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도심 단풍이 절정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바람으로 남은 단풍잎들이 다 떨어지기 전에 늦가을과 초겨울의 정취를 느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종로 주간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